여기 주차장이에요. 여기 공용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. 근데 뭐가 와서 때려요? 누가 때릴까요? 네, 누가 때리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. 저기 지나간 사람? 이 사람 때렸을까요? 아니에요. 여긴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차를 세우는 거예요. 네, 불법 주차도 아닙니다. 그런데 저 앞에 건물에서 뭔가가 움직일 겁니다. 사람 지나갔죠? 여기, 뭐예요, 이거? 뭐야, 카트가? 혼자 왔다 갔다 하네. 아, 바람이 부네. 바람 부니까, 야, 카트가 바람이 밀려서, 이러. 아하이, 참나. 아, 저 카트 저거, 경사져서 미끄러진 줄 알았더니, 바람 때문에. 야, 이 카트. 여기 만약에 지나가는 어린 아이가 있었으면 아이 다칠 뻔했는데요. 네, 차만 망가졌죠. 이거 공영주차장이랍니다. 공영주차장에서는, 아, 이거 경찰서에 신고하세요. 그런다는데요.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이유는 뭘까요? 그건 이 카트 주인을 찾으라는 거겠죠. 이 카트 주인만 찾으면은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주차장 쪽에 책임이 있을까요? 아니에요. 이 주차장은, 이 공영주차장은 주차할 터만 제공해 주는 거죠. 열쇠까지 다 맡기고, 그래서 차를, 차에 대한 지배권이 넘어갔다 그러면은, 그럼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웠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느냐 해서 공영주차장에 손해배상 청구하고, 공영주차장에서 저 카트 주인한테 다시 또 구상권 행사하고, 그래야 되겠지만, 지금은 이 공영주차장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. 요 카트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다. 이 카트 주인, 여기 이 건물 보면은, 이 카트 쓰는 데는 정해져 있겠죠? 예. 만일, 마트, 대형마트에서 카트에 끌고, 그래갖고 한 몇백 미터 끌고 와서 그냥 여기다 팽개쳐줬다. 그러면 그 마트 주인은 책임이 없어요. 거기다가 방치해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데요. 그렇지 않고, 여기에 무슨 마트가 있다. 그래서 마트에 이런 카트들이 있으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한 군데 잘 모아놔야 되잖아요. 모아서 저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, 이 카트를 관리하지 못한 이 카트 주인. 아마, 무슨, 뭡니까? 뭐, 마트 또는 쇼핑센터 그런 데가 되겠죠? 거기서 100%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습니다. 예. 바람 불 때는 마트가 아니라 카트도 조심해야 되겠네요.